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 제작을 유니티를 활용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강의를 짓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진우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팩토리 패턴에 대해 알아보고 팩토리 패턴의 활용법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팩토리 패턴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유니티 웹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맵의 경우 강좌 1편에서 언급했던 앱셋들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강좌의 경우 디자인 패턴에 대해 설명드리는 영상이므로 따로 타일 배치 방법 같은 이런 유니티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깊게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패턴 외에 유니티 활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더 자세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타일맵 배치 방법과 타일 세팅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타일맵 배치 방법 및 타일 세팅에 대해서는 팩토리 패턴 소개가 끝난 후에 그때 유니티 실습 때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일맵을 이와 같이 세팅을 하였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타일맵을 세팅해서 여러분만의 게임을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타일맵 세팅 같은 경우에는 추후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1편에서 다운받은 에셋들을 가지고 그냥 활용하게 될 경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타일의 사이즈를 조정하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좀 이따 실습 때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이제 작성하기 전에, 코딩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게임 기획서 작성입니다. 게임 기획서의 주요 목적은 게임의 핵심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문서로 작성하여 긴 개발 과정 동안 여러 분야의 개발자 팀을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임 기획서는 이제 주로 핵심 비주얼, 애니메이션, 오디오, 시놉시스, 캐릭터의 전기, 마케팅 연구 자료 및 수익화 전략, 시스템 메커니즘을 표현하는 이제 다이어그램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는 게임 기획서를 공식화할 때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하는 시간을 많이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기획을 탄탄히 하고 갈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앞서 언급했던 것 같이 이제 핵심 비주얼, 애니메이션, 오디오,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기획을 할수 없고 이제 간단한 이제 디자인 패턴에만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간단한 기획서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 패턴을 활용한 게임, 어떤 게임을 만들 거냐? 이번에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임은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디펜스 게임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플레이어는 본인의 성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아래 버튼들을 이용해 유닛들을 소환할 수 있으며 이때 사진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비용을 지불해야만 유닛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적 성에서는 계속해서 몬스터가 나오며 플레이어는 해당 몬스터들을 잡아야 비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측 성의 HP가 둘중 하나가 0이 되거나 또는 시간이 0이 되면 게임이 종료가 되는 아주 간단한 디펜스 게임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패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울 패턴은 팩토리 패턴입니다. 팩토리 패턴이란 부모 클래스에서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만 자식 클래스들이 생성될 객체들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 패턴입니다. 팩토리 패서드 패턴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떠한 객체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어떠한 객체를 생산할지 결정하는 구상 생산자의 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임으로 예를 들자면 전체 몬스터를 스폰해주는 어떠한 클래스가 생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몬스터는 이 클래스에서 생산이 되며, 그리고 생산될 몬스터를 결정해주는 클래스가 구상 생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블린을 생산할지, 아니면 스켈레톤을 생산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몬스터를 생산할지 정해주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코딩을 할 건데, 이제 앞으로 작성될 모든 디자인 패턴은 정답이 아님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할지언정 코드 스타일이 달라짐에 따라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에 지금 제가 작성하는 디자인 패턴이 100% 정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영상 1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디자인 패턴은 그냥 코드를 작성할 때 서로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제 능력을 높여준다거나 코드의 가독성,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등의 그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여기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 패턴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맞는 코드가 아님을 강조드리며 디자인 패턴을 공부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은 디자인 패턴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그냥 코드를 작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이런 것들을 좀 저울질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을 처음 공부하실 때 이제 모든 것들을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시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 꽤 보이는데 많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 패턴의 단점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패턴에 모든 것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며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지 반드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했다시피 팩토리 패턴의 핵심은 부모 클래스에서 생성을 담당하지만은 이런 자식 클래스에서 어떤 객체를 생성할지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팩토리 패턴이 이제 부모 클래스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며 휴먼 클래스, 이너미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휴먼 클래스와 이너미 클래스에서 어떤 객체를 생성할지 정하는 클래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디펜스 게임에는 아군을 생성하는 휴먼 팩토리와 적을 생성하는 이너미 팩토리 정도만 구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휴먼 팩토리의 경우 코스트가 1원부터 시작해서 6원짜리를 생성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너미 팩토리의 경우 거미, 유령, 미라 등의 몬스터를 생성하는 구조를 띨 예정입니다. 이제 진짜 유니티로 넘어가서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타일맵을 세팅하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에디터 맨 위에 보시면은 윈도우 탭이 있습니다. 윈도우 탭을 클릭하고 2D 타일 팔레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윈도우 창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둔 팔레트가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 아무 팔레트가 없기 때문에 새로 크리에이트 뉴 팔레트를 선택하신 다음 팔레트를 생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여드리기 위해 뉴 팔레트 2라고 생성을 하고 UI 쪽에다가 팔레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UI 쪽이 아니라 그냥 모델 쪽에다가 팔레트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New Palette 2가 생성된 모습을 볼수 있으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윈도우 창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에셋을 다운 받았으면 이런 타일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파일들을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고, 타일 같은 경우 저는 미리 테스트하기 위해서 미리 타일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도 본인 스타일에 맞게 폴더를 생성하시고 거기에 타일들을 생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뉴 팔레트 2가 아니라 앞서 만든 뉴 팔레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일들을 볼수 있게 되는데, 이 타일들의 경우 그냥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타일에 이 픽셀 퍼 유닛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일은 16 정도로 세팅을 해놨으며, 캐릭터 같은 것들은 이제 24 정도로 사이즈를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타일이 이 픽셀 단위에 딱 맞게 되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하이라키 창에 우클릭, 2D 오브젝트, 그리고 타일맵 릭탱귤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신 화면에서 이렇게 만든 타일 팔레트에서 만든 타일들을 배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버튼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때 세 번째 붓 모양을 클릭한 다음 이것들을 클릭해야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만의 스타일대로 배치를 하셔서 타워 디펜스 느낌이 나게끔, 네, 모습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미리 만들어둔 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타일맵이 세팅이 다 되면은 그 다음으로 하실 것은,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시간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각 성벽에 필요한 HP 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는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코스트를 보여줘야 될 텍스트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유닛들을 소환할 버튼들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팩토리 패턴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스크립트 3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 클래스, 팩토리를 하나 생성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자식 클래스들, 휴먼 팩토리와 몬스터 팩토리 2개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팩토리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크립트를 여시면 되고, 네임스페이스의 경우 저는 디자인 패턴에서 팩토리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에 좀더 여러분께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설정한 거지, 따로 이번 강좌에서는 따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 팩토리의 경우 자식 클래스에서 이 상위 팩토리를 오버라이딩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abstract 클래스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 또는 휴먼 타입을 생성할 때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저는 이것을 제너릭 타입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는 생성을 담당한다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생성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을 하고 어디 위치에 스폰할 것인지 정해주기 위해 트랜스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엔티티의 경우 제너릭 타입으로 받은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때 스폰을 하기 위해서는 크레이트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크레이트 메서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에스트랙트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식 팩토리들에서 이 크레이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스폰에서는 말 그대로 스폰을 담당하고, 그 다음 스폰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할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엔티티를 생성하고 포지션을 정해주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상위 부모 팩토리 패턴 클래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몬스터 팩토리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너릭 타입으로 만들었기에 몬스터 팩토리가 이제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팩토리의 이제 타입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몬스터 팩토리의 경우 총 4개의 몬스터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인원 타입으로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4개의 몬스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 두 번째로는 유령, 세 번째로는 미라, 네 번째로는 거미 타입의 몬스터를 만들 예정이며, 이 몬스터 타입을 사용을 해서 제너릭 인자값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만든 에스트랙트 클래스 크레이트를 오버라이딩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빨간 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팩토리 패턴을 설명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이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 크레이트,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생성할지 여기서 실질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문을 이용해서 이 몬스터 타입 어떤 것을 요청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타입이 크랩 타입이었다고 하면은 몬스터에다가 크랩을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 몬스터 팩토리에는 총 4개의 게임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시면 되는데, 그 종류는 여기 타입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나머지 3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몬스터를 리턴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둔 몬스터 팩토리를 이용해서 간단한 버튼을 통해서 한번 이 몬스터 팩토리를 사용을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만들었고, 이 버튼에 그 아까 만들어둔 스폰 UI에 온 몬스터 팩토리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지금 캐슬 HP 캠퍼스랑 게임 매니저 캠퍼스에 그래픽 레이캐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개의 컴포넌트를 모두 삭제해주고, 이 상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랜덤한 몬스터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모 클래스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부모 클래스에서는 단순히 스폰만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추상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에서 이 크리에이트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담당한다는 것은 어떠한 객체를 생성할지를 여기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UI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몬스터 팩토리에 스폰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에 맞게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팩토리의 스폰 함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슈먼 팩토리 또한 똑같이 한번 빠르게 설명 없이 빠르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코스트 1, 코스트 2로 분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원하시는 방식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방금 그 일일이 그 작성을 했는데, 그게 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슈먼 팩토리를 가지고 스폰 UI에서 호출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팩토리를 선언한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슈먼 팩토리 용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니터와 달리 코스트 1부터 6까지 있기 때문에 총 5개의 유닛을 사용하기 때문에 0부터 5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 이게 만약에 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드 버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따로 이 이넘 타입의 개수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가지고 버튼을 통해서 똑같이 한번 생성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적군 그적 몬스터의 포지션을 설정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따로 저희 휴먼 캐릭터의 포지션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 휴먼 팩토리를 하나 생성해서 여기다가 휴먼 팩토리 컴포넌트를 부착한 다음 미리 만들어둔 캐릭터 프리팹들을 다 넣어주게 했습니다. 이제 스폰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휴먼 스폰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든 것을 토대로 한번 버튼을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몬스터의 경우 우측처럼 잘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슈먼도 마찬가지로 잘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이상하게 되면은 이것은 간단하게 리지드 바디 2D에 있는 컨스트레인트에 프리즈 로테이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팩토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팩토리 패턴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